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이게 뭘까요? 복지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거나 행복해지는 단계까지는 못 가도 가장 기본적으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게 복지지만 또 가장 낮은 곳부터 닿아야 하는 게 복지니까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기초생활보장제, 그 문턱이 너무 높아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세와 관리비가 밀리고 난방까지 끊기면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알아봤지만 소득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막상 가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기초생활수급 탈락 에 대한 전수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도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3법이라고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여당이 만든 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월 국회에서 마쳤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는 3월 국회를 잠시라도 열어서 국민 앞에 도리를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어도 이것이 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절벽 반대편 세상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도 넓혀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의 허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계속 바쁘시죠? 네. 네, 뭐 오늘도 앞에 회의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개정안인지 검토하고 좀 어떤 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허 교수님도 같은 곳에 네, 다녀오신 건가요? 같은 예. 단체에서 같은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예. 네. 두 분이 계속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아마도 또 바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송파구 세모녀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이분들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다라는 얘기가 정말 떠오르잖아요. 네. 이 복지 사각지대 뭐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허 교수님? 많은 분들이 우리 송파 세모녀 가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으시던 분들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준 그 월세 공과금 네. 그런 거를 남겨두고 가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착실하게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허술하다 하는 점들을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했더라도 안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부양의무제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명확하게 보면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양의무제의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네. 넓은 의미에서 가족 부양의 원칙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세가 넘은 노모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몸이 아프고 또 신용불량 상태의 노인 두 딸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타 다른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지원들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허 교수님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양 의무제 그러면 그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네. 재산은 서울시의 경우에 5,400만 원을 넘으면 곤란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라면 그 세모녀의 가구의 경우에 어머니 따로 자녀들 따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부양 의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혹시 그분들에게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시부모님이 혹시 재산이라도 한 2억 정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급자 신청했어도 안 됐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일찍게 일촌 간 및 그 배우자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자녀 관계가 서로 그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이 수급 신청을 했다고 할 때는 부모님, 양가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네. 아들, 며느리, 사위, 딸의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해서 조금만 살아도 네.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뭐 부모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인연이 거의 끊어진 그런 그 아들 딸이라도 있으면은 일단 이걸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에게 90대 노모가 살아계신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에게 그 어머니께 집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부양 의무자 기준에는 은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90대 어머니께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예. 그러면 그냥 수급 신청 포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노인 세대끼리도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상담하던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인 가구인데 아버지의 그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신 장애인 노인 가구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과 그 아주머니만이라도 수급 신청을 하려고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이가 벌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데 네. 의료급여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제가 예. 극단적인 하나 예를 네. 제가 연구를 직접 한 그 예. 사례가 되겠는데요. 장애인 50세 되신 장애인이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사는 가구가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2급이었는데 네. 장애 2급. 수급 중지가 되었어요. 왜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수급자라고 그분을 이제 수급 중지를 시켰는데 진짜 부정수급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에게는 부모님이 75세 되신 아버님이 계셨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아버님이 전에는 몰랐었는데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거는 그러면 예. 75세 되신 아버님의 집 때문에 네. 50세 먹은 아들이 수급자에서 중지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는 네. 75세 되신 아버지 보고 집을 팔아서 네. 50 먹은 장애인 아들을 부양해라. 결국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더 안타까운 황당한 일은 뭐냐면요. 네. 그 아버님의 자녀들은 6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6명의 자녀 가구들이 다 가난해서 수급 신청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 한 분의 재산 때문에 예.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얼마나 네. 비현실적인가를 보여주는 물론 뭐 거꾸로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봤던 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알고 보면은 집은 있지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의료비로 충당을 하다가 결국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집이 압류된 집이 있다는 걸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채 내역을 예.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확인된 부채 내역만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그 대출을 받았던 당시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등록금을 냈다든지 병원비를 네. 썼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상 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대출을 받냐 보면 누적된 생활상의 적자 네. 이럴 때 대출을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건데 대출 받았던 시점에 썼던 돈들만 인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증하기 아. 너무 어려운 자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부양 의무제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바꿔야지 네.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손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 보통 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부양 의무 폐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혹시나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예. 분이 있는데 부양을 의무 부모가 자녀 미성년 네. 자녀한테 부양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죠.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네. 여러 시민 뭔가 시민 단체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부양 의무자 폐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전 폐지라는 것은 이제 부작용은 최소한 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서구의 복지국가가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 서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30세가 되기 전까지만 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의무를 부과하고 성인 된 다음에는 서로 별도의 가구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그렇구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녀 가구의 경우에 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노부모를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노인분들은 그렇죠. 돌아가실 날이 언제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자녀를 부양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의 문제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루 당장 고치기 어렵다면 단계를 밟아서라도 네. 해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나요? 별로 개선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안 되고 있을까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복지 예산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겠죠.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예산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산 관리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를 더 파악을 쉽게 해서 오히려 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무국장님. 네, 그 통합전산망 행복기음이라는 네. 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통합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한 내용들을 이제 쉽게 좀 더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전에도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더 빠르게 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당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네. 여기에 드러난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진짜 재산의 변화나 소득의 변화가 아닌 경우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거를 그 수급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급자에게 그런 부양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면 진짜 이런 소득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보다는 우선 전산망 속에 드러난 이 자료를 근거로 네.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수급권을 박탈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싶은 게요. 아, 보통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수급자라고 정부에서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속인 사람들. 그래서 속여서 이게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상황 변동 사항을 몰라서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을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중지를 시킨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게 행정적 오류에 더 가까운 네. 부분인데 그거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 사건도 떠올라요. 그 예전에 손주하고 촛불로 정말 하다가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여러 사연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도 생활고를 비난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자가 또 세상을 등지는 일이 또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와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문제에 삼고 싶은 게 근로능력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첫째 딸이 많이 아팠을 텐데 그게 어떤 분들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 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근로능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근로능력평가가 2010년에 생겼어요. 네.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능력평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 평가가 있고 활동능력평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의학적 평가를 뭐 등급 외부터 4단계까지 나눈 이후에 1에서 3단계까지는 활동능력평가라는 걸 또 다시 합니다. 활동능력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네. 이 점수의 합으로 근로능력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마련을 했다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객관적인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근로능력평가가 뭘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되기보다는 뭐 활동능력평가 기준을 보더라도 용모가 단정하다라든지 네. 집중력이 좋다라든지 뭐 자기통제를 잘한다. 이런 항목들이 사실 근로능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근로 그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에 또 마땅한 일자리가 제공이 되지 않거나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또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 은 이 가구가 세 분이 다 근로 능력자로 분류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 어머니는 61세가 되셨고 네. 그다음에 손을 다치셨고 딸은 이렇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그런데 근로 능력자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근로 능력이 있는 거로 일반적으로 잡히고요. 너무 행정 네. 편의적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병원에 간 기록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또 근로능력이 없는 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첫째 딸의 경우에는 치료 기록이 없다라는 이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로능력 네. 판정 기준이라는 게 좀 현실화 예. 좀 대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죠. 그리고 또 신용불량이면은 취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테고 자활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참여해서 받는 돈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건은 그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예. 문제점의 종합판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더라면 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되고요. 그렇죠. 첫째 딸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병원비라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네.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예. 신용불량자 대책만 제대로 세워져 있었더라도 두 딸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살지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참 손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사각지대가 넓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복지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 정말 어떻게 줄여야지 될까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또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네 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네 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지금 그 복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의 허선 교수님,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분이 나오셨으면 하고 저희가 바랬어요. 그래서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뭐 국회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오시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사분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분들이 사실 소외계층의
파수꾼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들도 상당히 좀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수백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라든지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네. 뭐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는 원래 하고 있었던 많은 사업들의 이름이 복지자가 붙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부동이요? 그 복지부동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러면은 주민센터에 계신가요? 주민센터에도 계시고, 예. 구청이나 이런 구청에도 계시고. 근데 통계를 보니까 뭐, 1,000명당 1명? 뭐 이런 꼴로 배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는데요. 그 사회복지 업무가 예산 네. 증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제 제자들이나 뭐 제 뭐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요. 네. 낮 시간에는 그 전화 받고 오신 분들 상담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고요. 네. 그리고 오시는 그냥 말하신 것도 아니고 아, 술 드시고 오시고 욕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힘들게 넘기시고 나면 네. 저녁에 그때 가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면은 밤 12시 넘기는 게 아주 다반세라고 합니다. 고단하네요. 정말 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네. 일제조사 대책을 이제 세웠는데 예. 결국은 밤 12시까지 일하던 사람 보고 밤새워서 일하라는 거하고 막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분들 대책 그러니까 예. 전달 체계와 행정인력 네. 정말 이분들도 억울하시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이번에 그 인력 대책을 네.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제조사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전에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또 목숨을 네, 예, 끊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하는 일이 정말 많죠. 네, 정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예. 많고 현장 조사를 다니기가 사실상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현장 조사를 나가는 이유는 그 지역의 사례들을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큼 충분한 시간과 이런 네.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나 이럴 수 있대요? 네, 그런데 예. 이제 한 가지 이런 점을 좀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단체장 께서 네.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네. 전달 체계나 인력 부분을 많이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강북구 노원구, 인천의 네. 남동구, 그다음에 광역시로는 지금 서울시가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곳은 그래도 복지사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네. 있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점들은 좀 알고 네.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 또 네. 최종으로 책임을 져야지 될 분의 결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거기는 뭐 그 굉장히 살기 좋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내 수준이 우리랑 비슷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복지 수준이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서 교수님. 네, 참 우리나라가 최근에 복지가 많이 확대되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복지비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는 복지 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바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한 10%를 네. 복지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죠. 그런데 서구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한 25%에서 30% 정도를 네. GDP에서 그렇게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배, 세 배.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긴 합니다만은 네. 자연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두 배까지 늘리는 정도가 돼야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네. 평균적인 복지비 지출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 직접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 연금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들이 네.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노인 주택이 따로 있어서 노인들은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거나 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그다음에 할 수 있고 병원비는 거의 내지 않는 이런 네.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거나 아픈 걸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좀 적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더 중요하게 예.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 우리 지금 이 정부의 복지예산 100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0조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데 어디다 쓰이는 걸까요? 뭐 여러 곳에 쓰이고 네. 있겠죠.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데 쓰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네. 예산들도 예. 좀 적극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사례들도 사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았다, 뭐 이런 작년 예산이 남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긴급지원 제도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고 이번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긴급한 재해나 아니면 주간 질병으로 어머니의 사건을 봐줬을 것인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이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6개월 이상 노숙을 한 사람은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6개월 이상 노숙을 한 사람들은 탈노숙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할 네.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긴급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복 지원이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안 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비급여 항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급여자라 할지라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수술이나 이런 걸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비용이 따로 많이 그렇죠. 들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좀 우선 없애야 되는 장벽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지원이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선지원하고 네. 후 정산하는 개념의 이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약간 먼저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예. 아, 갚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최저생계비보다 네. 150%까지는 네.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집이 불이 나거나 네. 아니면은 가장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게 긴급은 한 달이 기본입니다. 네. 길어야 두 달, 세 달. 너무 아주 좋네요. 길어야 세 달이 예.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세모녀 가구에 예.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닌 거라는 것도 알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고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사고로, 근데 이제 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나중에 150% 소득이 넘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공무원이 봤을 때 네. 그분한테는 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돌려받으려면 행정적으로 이게 엄청난 일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그렇게 된 경우는 또 감사가 오해해서 이 제도를 오해해서 네. 왜 줬느냐 이렇게 또 문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담당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맞아요.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정말 이게 또 뭐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부정수급이니 네, 이런 것에 걸릴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또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긴급복지 지원은 부정수급이라는 거를 염두에 네. 두지 말고 네. 일단 선 조치를 해야 되는 차라. 취지인데도 예. 불구하고 안 되게 되는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네. 주로 병원에서 예. 그 긴급복지 지원을 알려줍니다. 네. 병원에서 치료비를 못 내는 사람이 못 내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알려주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병원에서 대신해주는 이런 그렇군요. 형국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로 90%가 네. 지출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이 긴급복지 예산이 남은 게 88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쪽에 필요하면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없나 봐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면 굉장한 절차가 그러니까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렇게라도 쓰면은 또 다른 곳에 또 복지가 쓰여질 수 있을 텐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엊그제 이제 주민센터에 갔더니 그런 그 코너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창구에 만약에 내가 가서 그걸 신청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또 그 말씀 드리자면. 예. 우리 사회는 아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민색한 사회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복지예산 100조 말씀도 하셨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한 10조 정도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이 36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조 정도를 아주 극빈층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너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네.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넓은 상황에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내가 세금을 좀 더 내고 내 세금이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한테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보고 직접 겪어보면 그분들은 군대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세금을 다 내시던 분이 네. 위기 상황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냈던 세금을 지금 돌려받는 거고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닌 또 자녀가 네.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사고 한 번 나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가능한 나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은 미끄럼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는 낭떨어지 사회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미끄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낭떨어지면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이런 네. 그러니까 뭔가의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안전망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공적 얘기만 많이 하지만은 그런 주장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부족하고 그렇다면은 곳곳에 이제 집들을 방문하는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야쿠르트 아줌마이라든지 집배원 이런 분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좀 바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같이 예. 살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을에 요즘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좀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면 네.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쪽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 방 안에 전혀 없거나 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세면장 네. 아니면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마을 안에 생긴다면은 마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안전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네. 좀 서로 같이 뭐 지금 안 그래도 쪽방 지역이나 뭐 고시원 이런 곳에 고독사 문제도 되게 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적 안전망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적 안전망은 사실은 사회적 안전망하고 이제 다른 거고 자기 가족과 네.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가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왕래가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성격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 전에 최저생계비 체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제가 그때 참여를 했어서 직접 살아보시는 그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로 살아보기 프로그램 2004년도하고 2007년도에 참여연대하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계에 이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해보면 네.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살아본 사람, 사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먹는 거하고 자는 거는 체험을 했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체험하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고립감. 네. 자기는 10년 동안 친척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 경조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예. 설날 추석에도 가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갈 차비도 없고 들고 갈 선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모녀 가구의 경우에도 네. 다른 집하고 왕래가 있으려면 먹을 걸 해야지 갖다 주고 그렇죠. 가지고 오면 갖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마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네. 아,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앞서 토론하신 곳에서는 좋은 결과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개정안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여당에서 이제 대안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제도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준비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장점들을 좀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계약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개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논의를 좀 진행했습니다. 의견을 이제 모아간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진전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대안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을 보고 이거는 이것이 이제 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시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번에 세모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네. 지지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또 복지기초법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복지정책 만들 때 뭐 현장 사정을 잘 알고 만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기초법에 있어서의 기본들 이런 것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좀 마음으로 알고들 정책을 짜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글쎄요. 그분들을 제가 평가하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제 만들기 운동에부터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15년 동안 예. 쭉 모니터링 해오고 또 정부의 정책을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안도 하고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쭉 지켜본 바로는, 참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쉽게, 네.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린 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구나. 가짜 빈곤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네.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 사각지대 정부에서 인정하는 117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하루빨이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예산 당국의 그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너무너무 좀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 제도를 좀 확대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안타까움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최저 생계비 가지고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또 앞으로도 있나요? 그게 아마도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최저 생계비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은 최저 생계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고 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예.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고요. 그렇죠. 거기에 비수급 빈곤층들 사각지대를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더 드러나게 했었고 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좀 되는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된다면은 정책 담당자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아, 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중앙생활부장위원회에. 중앙생활부장위원회에 예. 제가 최저생계비 전문 멤버였었고요. 예.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정부 측 위원들하고 저는 너무 낮다라고 해서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보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예. 다른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두 분씩 오셨었고 그 당시에 장관이 하루 왔다 가시고 뭐 이 정도의 관심이었지 실제로 그때 예. 높다고 하신 분들이 와서 살아보시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네.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그런 네. 한 이틀 동안 정도만 그 지역에서 이틀 밤만 자보면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네. 여기저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저도 들으시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 여유조차 힘든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돈으로 한번 살아보면은 정말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3인 가구가 예. 최저생계비가 시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33만 원 정도. 3인 가구. 네, 3인 가구. 예. 근데 그 송파의 경우, 뭐, 세모녀의 가구에는 월세가 50만 원이고요. 네. 20만 원이 공과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 먹는 거로 쓸 수,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먹는 거로는 20만 원을 채 쓸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네. 너무나 안타깝고 이 부분의 문제도 좀 같이 짚고 넘어가고 네. 현실화시키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는 생계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바로 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보도가 되니까 진짜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어저께도 그 이 요새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게 이번에만 일어나는 일련의 그 사고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있었던 평상시에도 네. 서울시 내에서도 하루에 7건 정도의 뭐는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이번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거는 네. 이 세모녀 가구의 경우에 정말로 애틋한 안타까운 성실하고 열심히 네. 살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듯이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효과적인 대책을 네. 안전망을 갖추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뭐 일제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뭐랄까요?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다면 그걸로 먹을 거라도 사서 그분들 찾아갔으면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네. 제도적인 완화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한 달 동안의 뭐 긴급한 지원 이런 것들로 절대 빈곤 문제가 일순간에 그렇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살 수 있는 공간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네.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의 임금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수급자가 폐지만 주스러 다녀도 네. 수급비를 삭감하는 이런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좋고요. 네. 뭐 새로운 법을 제안하셔도 좋고 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이라 그럴까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요. 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형. 네. 예.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것을 서울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대표 사업이 하나가 서울형 기초보장이고 제가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참여하게 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이제 하게 된 것인데 바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최저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요. 그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될 수가 없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저도 몰랐네요. 네, 그렇죠. 부분에. 그래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수급자 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줄고 있는데요. 네. 서울은 작년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 그거는 뭐냐면은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네. 그 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신청을 한번 물론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네. 신청을 해보면 좋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보니까 추정한 숫자보다는 훨씬 적게 수급자가 선정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발굴의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네. 또 과장된 추계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거든요. 네. 한 5억 이상에 된 사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잡히고 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던 이 사례 경험을 전국 제도에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그리고 실험을 해본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전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 그것이 네.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생계비 부분도 좀 현실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금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9992님 같은 경우에 돈 없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하셨고요. 4947님은 어려운 분들 수치심 없이 관공서든 어디든 도움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제 저희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는 뭐다라고 표어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선 교수님부터. 예. 복지 사각지대는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국장님은 복지 사각지대는 무엇보다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하는 과제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딱 되는군요. 예,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정말 얘기 잘 들었고요. 모든 문제가 좀 잘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사회복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라는 말이 정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들 모두 생각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